엄마, 나랑 당연하지 게임 할래? 그래, 엄마 먼저 할게. 아니, 학교 시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부터 하자. 그럼 당연히 금성이부터 해야지. 네, 저 먼저 할게요. 아싸, 게임을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꿀팁. 뭐라고? 빨리 시작 안 해? 아, 시작할게요.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1년에 365번씩 후회하고 있지. 당연하지. 다행이다. 드디어 새로운 여자친구랑 결혼할 수 있게끔. 뭐라고? 아, 농담이야. 이제 엄마가 할 차례입니다. 아빠가 다른 여자를 안 만나는 방법은 아빠가 엄마한테 맞는 방법밖에 없겠지? 당연하지. 여보, 잠깐 방으로 들어올래? 응? 왜? 다른 여자 만날 거야, 안 만날 거야? 안 만날게요. 제발 이거 좀 풀어주세요. 아빠, 내일 아빠이 새로운 여자친구랑 같이 일본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? 금성아. 금성아, 아빠 좀 살려줘. 감사합니다. 뭐라고? 엄마, 만약에 아빠가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 가면 엄마는 아빠 데리고 지옥 여행 갈 거지? 당연하지. 금성아, 아빠가 내일 엄마 몰래 다른 여자랑 일본 여행 가는 거 맞지? 당연하지. 그렇구나. 알았어. 고마워. 고급 정보. 감사합니다. 여보, 다시 방으로 들어와. 어, 망했다. 이참에 모든 사실을 들어볼까? 금성아, 아빠 살려줘. 엄마는 아빠가 8년 전부터 엄마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 모르고 있었지? 당연하지. 혹시 아빠가 주말마다 항상 시간이 없는 이유는 엄마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그렇지? 당연하지. 나도 그 증인이 될 수 있어. 왜냐하면 주말에 아빠한테 전화하면 항상 여자 목소리가 들렸거든. 여보, 각오는 되어 있겠지? 어, 진짜 망했다. 살려줘. 옥상으로 돌아와. 아빠, 잘 가. 아빠, 잘 가.